지난주 가장 운이 좋은 멤버를 찾아내 로또 1등에 당첨시키자는 제작진의 불의한 기획이 시작됐는데 황당하다, 기가 막힌다. 오로지 운으로만 결정되는 무리한 복불복 게임들. 오늘 어떤 깜짝 놀란 복불복이 기다리고 있을지 잠시 후 공개됩니다. 복불복 출연발 최종 라운드. 자, 그러면 이제 잠을 잘 곳을 또 복불복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자는 것도 아주 럭셔리한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로또가 되려면 좋은 꿈을 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집안에서는 말이죠, 뭐든지 네. 1등할 그런 느낌이 지금 옵니다. 아, 그렇습니다. 자, 개미를 장식한다. 최종 라운드. 행운의 침소를 찾아라. 슬기의 복주머니 중 최고의 침소를 제공할 행운의 복주머니는 무엇? 확 가져가세요. 알겠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자, 갑니다. 하나, 셋! 게임은 시작됐다. 그들이 셋! 선택한 복주머니는 셋! 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라상의 주인공 김한기. 복주머니 열렸네. 자, 어? 이건 무슨 힌트일까요? 로또 1등 금주 50억. 50억. 오야, 그러면 제가 이거 1등 아닙니까 이거? 적중 비법 1대1 운세 상담. 아, 뭐 그럼 나는 뭐 이걸까요? 아니면 좋은 거네. 빈민해 봅시다. 어? 오. 뭐야 뭐야, 아,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제일 좋은 거네. 제일 좋은 거네. 요런 아가씨 분들이 체질을 하신다는 거 아닌가요? 어. 야. 아, 잠깐 찢으면 안 되고. 바꾸자. 바꾸자. 자, 현재 1등. 아, 완전 1등이지. 전화 한 통화 되는 거 아니야. 예. 이게 무슨 의미일지. 자, 이제 우리 그냥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년째 따라간다. 벌칙맨. 벌칙이가 탔나요? 네? 탔나요? 아유, 이상하게 되지 그러면. 이거 자, 뱀크 별 기대 안 해줘. 이건 뭔가요? 지퍼네요? 명 다음 향은 지퍼가 나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 두 개 다 허접한 거예요. 자, 가자! 열쇠! 황금 열쇠. 딱 지키야, 딱 보니까 지키야. 옛날에 자전거 포 가면 그러니까 자전거 그 자물쇠 열쇠인데 창고 열쇠일 수도 있어요? 네, 창고 열쇠. 자, 추리를 좀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에서 하디가 가능하면 가능하면 서로 나는 이걸 원하고 나는 이걸 원하다 했을 때 자꾸? 나 자꾸 괜찮은데? 난 이거 난 열쇠. 자, 그럼 자기가 원하는 걸 같이 한번 얘기해봅시다. 왕기 씨 자꾸 지퍼. 다음 씨는? 열쇠. 한규 씨는? 아우, 다행이네. 자전거 포 가면 그러니까 그래. 자전거 그거 자물쇠 창고 열쇠일 수 있어요? 창고 열쇠? 바꾸자. 자, 다혜는 아, 솔직히 속마음은 이건데 네. 이걸 가야죠. 다혜는 사람인지라. 얼른 가세요. 네, 잠잘 때 얘랑 사귈 수 있나? 그 몰래 혹시 그런 아가씨들과 부채질을 해주고 계시지. 여기까지 올까? 힘들텐데 서울 지방인데. 둘만 합의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지퍼로 된 거고요. 누가 이런 거, 내가 이런 거 좋아하는 캐릭터예요? 내가 이런 거 좋아하는 캐릭터예요? MC는 또 자신을 만지면 안 되지. 자신을 가질래요. 그렇지, 나 이걸 원하지 않았잖아. 어우야. 여섯 번. 여섯 번. 한 번 씩 난 소심을 일단. 아, 그건 전 그냥 지퍼할래. 아니, 자기 거는 솔직히 제일 없어. 그렇죠, 자기 거는 저희가. 그니까, 씨, 그랬겠네. 자, 그러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퍼는 바로 침낭입니다. 침낭. 겨부르된 천 사이에 솜 깃털 따위를 넣어 자루 모양으로 만든 침구. 주로 야외에서 노숙할 때 쓴다. 야, 우리 여성분에게 침낭. 아, 어울리지 않는데. 자, 이거 약간 이거 내가 그러니까 군대 있을 때 침낭을 준다는 이유는 실내에서 자지 말라는 거죠. 저 처음 봤어요. 이게 뭐야? 침낭이에요. 침낭. 너무 좋게. 2인조가 돼야 돼요, 원래 침낭은. 김병관님. 네? 침침 정말하겠습니다. 그래. 네. 배우십시오. 이렇게 황금 열쇠의 의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부터 가르쳐준다는 것은 말이죠. 그러게, 이 황금 열쇠의 어때, 한규 씨 바꾸시겠습니까? 황금 열쇠는 바로! 잠깐만요, 한규 씨
어떻게? 됩니까? 뻥이에요. 저분은 거짓말이 다 티나는 분이에요. 이걸로 가시겠습니까? 아, 그럼 자, 여기가 바로 경기도 태촌입니다. 네. 서울까지 차로 1시간 반 걸리는 거죠. 네. 서울까지 자전거 타고 집에 가시기 바랍니다. 3시간입니다. 자, 이번 게임의 승자는 바로 행운을 가득 가져가신 우리가 뒤끝인데 바로 김한기가 아니라 전환규 씨입니다. 와! 왕궁이다. 진짜 오늘 짱이지. 왕궁. 나 진짜 무서운 거 알지? 열쇠입니다. 200억 갑니다. 200억. 1번한테 내가 질문했는데 마사지 어디부터 하는 거야? 옆 사람한테 이러는데 내가 1번한테 가면 이상하잖아. 전환규 승리. 무서워. 나 이제 신내림. 이렇게 찾아가기도 힘들어요. 가장 좋은 숙소에서 주무실 수가 있습니다. 아, 왕기야, 그 신문지 좀 잠깐 빌려줄래? 자, 이제 어? 이 신문지의 의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마 그건 아니지. 설마! 설마! 신문지 주세요! 신문지, 사람들에게 시사에 관한 뉴스를 비롯한 정보, 지식, 오락 등을 전달하는 정기 간행물. 각 벗고 자기도 한다. 59의 에리미네이션 신문지 들어가자. 좀 뭐 이렇게 가지세요, 잘. 잘 시간입니다. 예. 복불복 10연발 최종 스코어 황규 6승 하함 2승 왕기 2승으로 황규가 승리. 로또 1등에 도전한다. 그냥 정말 복불복으로 해봤는데 전황규 6승. 전화 만세 남자신 만세 만세 만세. 전황규 최고. 전황규 최고. 내가 방송을 해가지고 나 해볼게. 나 봐. 우리가 할 건 해야죠. 2등, 3등의 점수 결과로 투명 인간의 벌칙을 받을 사람은 자, 투명 인간 벌칙에 대해서 네. 설명해 주시죠. 당신은 묵비권을 네.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어요. 네. 벌칙자는 자신의 주위 사람들을 볼 수도 느낄 수도 없다. 벌칙 받는 도중 절대 화를 내서는 안 된다. 연습 게임 네. 먼저 해보겠습니다. 투명 인간 혼자 있는 거예요. 네. 자, 벌칙맨 더 세게 더 세게. 아, 아니다. 잠깐만. 너는 오늘부터 끝이야. 생각해보니까 귀하신 몸인데 어? 오이사! 네, 오이사! 잘못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당장 나와라! 조심해! 이제 우리 원하는 거 뭐해 시끄러! 퇴근했어요. 오이사! 뭐해 시끄러! 오이사, 이 사람 좀 자꾸 내보내게. 예, 알겠습니다. 우리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야 지금? 오늘부로 잘렸어. 야,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러면 안 해도 돼. 내가... 지금 엄청난 일이 좀 벌어졌습니다. 결과를 집계해보니 다음과 완기가 동점입니다. 어? 어? 정말요? 2명인가 내가 2등도 많이 했다며. 자, 큰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작가가 집기를 잘못한 관계로 다음 씨가 꼴찌인 줄 알았더니 두 분이 기회가 오는구나. 동점이랍니다. 집계를 잘못했어요. 잘못했습니다. 둘 다 투명 인간 벌칙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만 봐도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결정해? 뭐 게임이나 뭐 그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해! 해? 이기자지, 해? 해봐, 뭐 신경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게임을 벌여 진 사람이 벌칙을 받기로 합의! 신문지 많은 면접을 가져라! 복불복의 최대 하이라이트 마지막 라스트 게임! 신문지 한 장에 그 운명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 신문지로 하는 게임만큼은 절대로 질 수 없다. 김한기! 두 번 다시 꼴찌는 하지 않겠다. 하함! 이들의 불꽃 튀는 한판 승이 시작됩니다. 나 입에서 땀 나가지고 여기 잘했어. 제멸신 좋아한 거 왜냐면 투명 인간이 진짜 항실거든. 진짜 땀 나거든. 하나 둘 셋! 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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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 땡겨.
나 담배 하나만 줘봐. 네, 그래도 우리가 승자니까 네. 마지막 엔딩 멘트 또 한 번. 아 예. 자 여러분들, 저 빵규가 럭키 가이로 뽑혔습니다. 토요일 날 아시죠? 생방송으로. 근데 지금 끝까지 계속 하는데 계속. 아, 근데 10분이 원래 저쪽이 떨어지나 봐. 아니 해보자 한번. 해보자. 아, 하나 둘 셋. 나도 그쪽 진짜 생각해볼게. 하나 둘 셋.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만약 이쪽이 뒤집어지거나 전 진짜로 도박이라든가 아니면 경마 절대 손을 대지 않겠다는 그런 약속하면서 한번 다시 한번. 어쨌거나 여러분 어쨌거나 찍기 노래할 때는 오른쪽을 잡아주시고. 예, 오른쪽을 잡아주시고. 자 그냥 자로 갑시다. 자 자로 갑시다. 자 여러분 좋은 꿈 꾸세요. 오늘 자꾸 로또 현장에서 만납시다. 조금 기다려요. 금방 옵니다. 좋은 꿈 꾸세요. 아, 진짜 수고했다, 진짜 수고했어. 모기가 있네, 모기가 있어. 아, 모기 좋다. 아, 모기가 있네. 아, 모기, 오! 오, 올라, 올라! 오, 모기가 나 물어! 뭐지? 무슨 계란을. 계란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뭐야? 벌집이다, 벌집! 꿈이야. 내가 지금 꿈꾸고 있는 거야. 야 이제 거미가 나를 끌어들었구나 이제. 자, 오. 오, 나 오줌 쌌나 봐. 오, 엄마 오줌 쌌나 봐. 미쳤어, 미쳤어. 이거 내가 오줌 싸 내가. 와. 최고의 밥상을 찾는 길에서 1위를 했던 김한기. 같이 식사할 수 있는 파트너로 선정했던 사람은 바로 조현출 명선이와. 똥 새끼 맞아. 들어가 되겠습니까? 신내를 받은 흥기를 위한 기품 있는 잠자리. 왠지 모를 기운이 느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지상에서 가장 꿈꾸기 좋은 침실입니다. 이야,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이야, 이런 럭셔리네. 이야, 좋구만. 어디로 가는 거야? 어디 사는 거야? 네? 뭐 알아서 고르세요. 자기가 마음에 드는 대로. 평평한 곳, 좀 아늑한 곳 없나? 평평하고 아늑한 곳? 진짜 여잔데도 봐주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만기 오빠보다 나은 것 같아요. 저는 이 침낭이 몸을 감싸주니까 따뜻하잖아요. 만기 오빠는 신문지잖아요. 이따가 어떻게 할지 꿈나라로 가겠습니다. 안녕. 이게 뭐 중요한 게 아니지 지금. 에헤이 이 사람아. 여기서 잠깐. 과연 이 수많은 로또 용지는 어디서 났을까? 로또 가게를 갔는데 수많은 용지를 한 수백 장 집어들었는데 왜 그렇게 많이 가져가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로또 용지가 필요해서 일단 제 삶이 좀 원래 그래갖고 그렇다고 하고 가져왔어요. 본인의 삶이 원래 그런 건 아니에요. 저 어렵게 살지 않습니다. 요 이렇게 많은 장, 이렇게 많은 장에 일단 안 나오겠습니까? 아 떨린다 떨려. 이게 첫 스타트가 중요해. 전환기 인생이여 바뀌어라! 꿈은 이루어진다. 한 숫자 한 숫자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성스레 표기하며 그렇게 황규의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잠자는 장소는 다르지만 모두가 한 마음으로 로또 1등에 당첨되기를 기원합니다.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어, 물이 용서 좀 줘. 추워요. 너무 추워. 오늘은 환규, 완기영, 다함, 그리고 명환이 삼촌과 촬영이 있는 날이다. 이번 아이템은 복불복 게임 시변발. 시청률도 안 오르고 검색어 순위도 안 올라서 피디님이 분명 멤버 중에 지질이 복도 없는 놈이 있어. 그놈을 찾아야 해. 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게 정말 아이템이 되었고 복 없는 그놈은 바로 완기영이었다. 완기영은 내가 봐도 정말 복이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이 게임을 하는 또 다른 이유. 복 있는 사람도 찾아 로또를 당첨시켜 인생 좀 편하게 살기로 한 거다. 6승. 환규 형의 등 뒤로 후광이 보였고 갑자기 친하게 지내고 싶어졌다. 환규 형은 밤새도록 로또를 긁었고 나도 하루 종일 로또 명당을 찾아다니며 로또를 뽑았다. 드디어 다가온 로또 발표의 날. 정말 되는 게 아닐까? 만약 1등이 된다면 딴 건 필요 없다. 한정식 집에 가서 밥이나 실컷 먹어야지. 그리 솔직히 환규를 100% 믿을 수 없었던 제작진. 100만원어치 사기로 했던 로또는 30만원어치만 사기로 했다. 1등을 수없이 배출해낸 최고의 로또 명당 지점만을 돌아다니며 황규가 긁은 로또를 뽑기 시작한 제작진들. 찾아간 명당점 총 20곳. 용기 출력 시간만 30분. 과연 로또 1등의 꿈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드디어 다가온 결전의 날. 자, 드디어 오늘 로또 발표 추첨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현재 시간 7시 28분. 야, 빨리 와봐. 어? 아니, 어디 빨리 왔다 갔다. 자, 잡으셨습니다. 보이십니까 지금? 딱 지금 탔잖아 지금. 아, 손은 어떻게? 아니 좀, 아 지금 터치하면 안 돼. 이 손은 어제부터, 네. 어, 그날부터 씻지를 않았어. 여기는 돈 터치 구역이야. 우리가 나와 있는 이곳이 로또 발표를 볼 장소입니다. 왜 특별히 이 장소를 택했습니까? 가장 안 좋아한 장소. 서울에서 짱 명장 로또가 당첨될 만한. 일단 첫 번째 얘기, 이 자리가 왜 좋냐? 예. 어? 여기 뒤, 저 뒤 있죠? 여기가 바로 여고야. 여자고등학교. 여자고등학교. 여고 앞에만 오면 항상 이렇게 어? 어? 여고 앞에서의 그 순결하고 착한 기운과 그 다음에 쫙 보면 좌청룡 대신에 좌하얀 십자가. 야. 좌하얀 십자가. 하나님이 보고 와서. 어, 우 빨간 십자가. 우 빨간 십자가 남주작에 해당하는 남파란 십자가. 아 진짜 우리 십자가 가운데 우리가 남파란 십자가 저 앞을 넘어에는 북 빨간 십자가가 또 하나 더 있어. 그래서 이 그게 십자가 네 개 중앙에 요거 딱. 그 앞에 저 건물 봐봐. 저 건물에 왠지 뭔가 그 영험한 그런 기운이 사스리했잖아. 뭔가를 이렇게 쫄 때는 음의 기운이 강한 그런 데서 쪼야 돼. 아~ 누구네 집인데? 어? 누구네 집인데? 우리 조현출 집. 변태네. 어, 여자 고등학교. 집 구조 보고 얻은 게 아니고 여고가 보인다는 거. 등교하는 거 볼 때 그 창가에 그 연습장이 하나 있어. 그래갖고 자기 나름의 체크하는 그게 있어. 어? 아, 쟤는 무슨 옷? 그래가지고. 아니 왜 이리 잘 알아? 어? 왜 잘 알아? 어? 바게에서는 네. 바게에서는 뭐 따라올 사람이 없죠. 바게. 아, 바바리게. 바바리게. 네. 잠깐만. 지금 시간이 뭐 말 좀 하세요. 우리 지금 3시간 남았어. 오늘 하나만 걸어봐. 하나, 둘, 셋. 3번. 그렇지. 옛날부터 시험 볼 때 3번을 쫙 찍으면 제가 잘 봤을 때 35번. 35번, 24번, 35번 이렇게 한 자리 수는 그럼 가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이즈지. 35, 아. 24, 34. 퍼커네 언니 부정 많이 탈 것 같아. 어, 저 부정. 야, 이 손으로. 야, 이 손. 아, 너 왜 그러니 너? 야, 너무 잘해 너. 너는 야. 정말 다시 한번 길을 모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으로 올라 가시죠. 누구라니?
빠빠빠빠빠. 조심해야 돼. 참 명환이 형 하는 거 보면은. 이거 다 비켜져. 이런 부정적인 저를 비켜. 진짜 로또 붙여놨. 와 저. 아, 나의 영혼이 담겨져 있는 로또. 와. 살벌하다. 이거 언제 맞춰봐. 환규의 길을 받아 특별히 선정된 롯데용지들의 장엄한 행진. 오늘 또 한 번의 기적은 일어날 것입니다. 환규 화이팅! 잠시 100% 실제 상황 리얼 시츄에이션. 행운의 복불복사나이 전환인들 로또 1등에 도전한다. 과연 환규는 로또에 당첨될 수 있을 것인가. 됐다! 그리고 고명을 향한 후배들의 피눈물 나는 복수열자. 무리하게 기획된 몰래 카메라 채널 거정 개봉 발두. 자, 야. 어때요 이 방? 어? 이게 봅시다. 자, 이게 바로 전환규의 그 행운의 럭키 핸드로 일일이 다 기입한. 제가 29년 살면서 이것처럼 힘들고 빡센 작업은 없었습니다. 이만큼을 제가 핸드메이드. 아시죠? 제가 다 박수 한번 주세요. 당첨되면 뭐 할 거예요? 그래 우리. 자 우리 한 가지씩만 딱 간략하게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저는 한 30억 정도가. 30억. 그냥 정말 집 한 채 한 15억짜리. 그다음에 또 15억짜리 집을 또 삽니다. 하나는 내가 살고 하나는 새를 주면서. 월세로 한 700에서 한 800 나오거든요. 취미로 방송. 부동산에서 나오셨어요? 뭐 복덕방 아저씨 같은데. 관심 많아서. 다음 씬. 우선 제일 하고 싶은 건 저희 회사 차를 받고 싶습니다. 네. 자. 저희 회사 차 그때 방송에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아 무서워 안 돼. 바로 저 차입니다. 그건 2000년도 전에 나왔던 차인데 다음 씨 마음이 이해가 가요. 여기서 다음 씨 매니저에게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예 대학을 타고요. 저희 진짜 차는 외국에 가겠습니다. 외국어.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내가. 누가 그러면 우리 연예인 타고 하는 그런 벤 바꿉시다. 1억 치자 1억. 1억 찬사합니다. 도박을 한번 해보시죠. 도박? 야, 라스베가스 얼마? 한번 올인을 해가지고. 야. 위험한데? 돈 갖고 오면 바로 이거 집 하나만 있어도 살잖아요. 이걸 하게 되면은 이것까지 또 잡혀 먹는 거 한다고 이게. 이걸 아, 하게 근데 되면. 혹시 모르는 거죠? 아니 못해. 우리 일도 아닌데 야. 우리 일도 아닌데 못해. 너무 심각한 거 아니야? 지가 알아서 하겠지 뭐. 빵비잖아요 우리 형님부터. 여러 가지 일화들이 있잖아요. 그 돈 가지고 뭘 하다가 다 사람 이상해지. 맞아 맞아. 이런 일이 있을 때 진짜 이거는 이해가 가. 역 앞에서 과일 파시던 부부야. 몇십 년을 그렇게 과일 장사하면서 했는데 복근을 맞을 거야. 네. 어? 근데 주택 갖고 남자분이 가지고 술 마시고 하고 하다가 여자가 생긴 거야. 결국은 저기 찾아보니까 부인하고도 이혼하고. 야 완전 살아가 전쟁이네. 나는 승우 선생님 모셨습니다. 지금도 그런 그런 식으로 되면은 주택 복근이라는 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 돈을 마누라를 조이 새끼야. 아, 저는 마누라한테 주겠습니다. 나는 로또가 되면 진짜 결혼할 거야, 바로. 이 돈 받은 마누라는 4주에 전화 받겠습니다. 로또 1등 당첨점의 행방입니다. 고명한 씨는 마누라에게 주었고 그 마누라의 돈은 결국 김한기가 갈취했습니다. 자, 환기요. 이제 제대로. 솔직하게 얘기할까요? 모든 걸 떠나서? 그래, 방송 다 떠나서? 방송 떠나서. 30억 있으면 바로 잠수죠. 해외 도피. 니네들이 있는 나라에서 제일 먼 나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 나라는 브라질이잖아요. 브라질 정도 돼요. 예. 시간이 말이죠. 이제 1분 1분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8시 20분. 뭔가 그 느낌 꿈을 꿨다든가 어젯밤에. 제가 또 개띠잖아요. 제가 개꿈을 꿨거든요. 걔한테 물리놓고. 숫자라도 한번 추정해보자. 두 마리. 개 발이 몇 개냐? 네 개죠. 둘이 합쳐? 합쳐죠. 8. 꼬리까지 합치죠? 9. 9. 10. 10. 그리고 12도 있어야 됩니다. 왜? 12는 이 보신탕이 많이 있어야 되니까. 12. 동네마다 다른데? 탕이 12,000원. 이렇게 해서
이 개판 번호죠 이게. 아 이거 그날은 좀 모르게 찢는 것만 신문지도 찢어지고 찢어지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말이 네 마리가 동서남북으로 제 몸을 찍기 시작하는데 와 사진을 찍는데 능지처참 말고기도 파나요? 팔죠 말고기가 팔아요? 어, 제주도 가면 말고기 팔아요 아니 나는 대단한 거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아 이게 얼마였더라 나는 사실 이 앞에 그런 쓸데없는 거 있고 당신의 진정한 꿈 뭐였어요? 어제 정말 꿈을 꿨는데 제가 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전화를 갔어요 이것이 바로 환사부일체 식사들 하셨습니까? 3학년 8반이었나? 진짜 열받은 게 자꾸 괴롭히는 거야 나를 일로 와봐 네가 한 살 많다야 아나보다 형 소리 듣고 싶냐? 야 나 28이야 28이야 근데 그 자식이 어린 놈의 자식이 일어나서 저한테 이러니 18 18 걔네 친구가 와가지고 걔를 무시하듯 깠어요 전치 몇 주? 안 돼 번호가 남아 지금 6개 했단 말이야 보너스 번호 전치 몇 주? 보너스가 1억 5천 정도 돼 41대 정도 때린 거 41대 41주 이런 꿈을 꿨었습니다 제가 자 일단 텐 좀 밟고 갈게요. 아 텐 좀. 표정 변하면 나 진짜 심장마비 쓰러질 것 같아요. 되게 이건, 재밌지 않아 이거 우리? 이거 그냥 아예 매일 온 거지 로또 제 하나에서. 우리 막내는 로또 맞았어요. 1등? 진짜로요? 진짜? 얼마 당첨? 나만 이거 하고 있어 나만. 우리 감독 인생이 쎄뻑이 없어. 사이. 누나. 아, 행운의 손이니까. 사이는 맞나? 기분 나쁘게 바로. 뭐 저 무슨 일이야? 저 왜 뭐 하는 거지? 10분 남았어. 10분. 솔로몬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 제작비는 제작진이 하고, 번호는 한규 씨가 하고. 그러면 사고 치고. 감옥 들어. 아, 당신들 내가 어떻게 하고?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어. 자, 큐. 5분 남았습니다. 지금 숫자가 막. 26, 17, 18, 18, 18, 10, 26, 26, 25, 18, 19, 20, 19, 25, 26, 26, 26, 26, 26, 26, 26, 26, 25, 18, 19, 진짜 26이 진짜 많이 나왔어 지금 날씨. 25, 25, 26, 2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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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송국이한테 전화 한번 하자. 전화 아직은 하지 마세요. 아, 알았어. 356. 끝났어. 나다! All running sports world! 내 기세도 한 풀 꺾였다. 할라! 할라! 박민님 좋은 번호 400, 421억 1등자! 100억! 다섯 명으로 나갔을 때 한 20억 정도 네, 로또 추첨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50일의 로또 추첨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250일의 로또 추첨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복불복 게임은 지금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 이제 행운의 사나이 전환기 로또에 도전한 100억이여 내게로 온다 나왔어 좀 멈추다 쇼
좀 맞은 다음에 그만! 30 달려봐! 30 달려봐! 8반이었나? 너 잡고 있어! 25번 있어! 야, 분위기 좀 이상해졌는데? 7번 약간 힘든 번호인데. 19번 했어! 40번 때 나와라. 야, 너무 어렵다, 진짜. 6, 7이 나와. 20번. 자꾸 괴롭히는 거야, 나는. 야, 나 28이야. 보너스. 45번. 왔어. 하나, 둘, 셋, 넷, 뒤로 다 서야 돼. 잠깐만. 예상한 거는 일단 뭐 다 거지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합치면 25번. 저는 한번 볼까요? 38? 없어. 28. 어. 다음 시. 7번. 6번. 잠깐만요. 하나, 둘, 셋, 넷, 다. 오? 당첨! 주사위는 던져졌어. 일단 주변에 함성이 안 들리는 거 보니까 이 주변에는 던져졌어. 정답. 정확히! 25번. 세계부터가 뭐냐. 고개를 맞아봐야 소용도 없어. 아, 이거 왜 25였어? 28번. 7. 뭐야? 한 거 안 맞아. 아. 아직 많아. 아직 많아. 그래. 너무 저 기죽지 말고. 아우, 우리 방송 열심히 해야 되겠는데. 됐다! 뭐? 몇 개? 세 개? 세. 그래도 눈빠지 좀 있지 않습니까, 이거? 23. 눈빠지 좀 있는 거예요, 제가. 어? 6! 왔어. 스타트 기가 막혀. 22개. 2개네. 천천히 확인해 되니? 난 보니까 다 한 40장 했는데 40장 내에서 다 맞은 숫자가 한 15개도 안 돼. 아, 이제 두 줄 끝났네. 나 왜 이렇게 꼼꼼해 하는 거야? 야, 진짜. 야, 난 한 번 발에 죄에 걸려서 나. 아, 어쩐지 여기 이상했어, 이 동네가. 하나. 여기 안 좋다고 자리가. 아, 성의 없이 이거 벽제다 붙이고 하는 게 어딨어, 이게. 18, 6, 28. 아, 다 두 개야. 어? 25. 벽제 되지 마. 고마워. 25, 두 개. 나갈래? 두 개. 빵. 7, 하나. 아, 아직 안 갔어. 있어가지고. 20초 가는 거 같아. 그럼 해제만 해줘. 자, 잡아. 25, 하나, 30, 30. 난 뭐야. 5, 10, 10. 한쪽 면 다 했다. 이쪽 안 한 거야? 아, 형, 도덕치가 있지, 형님. 형님, 지금, 나 이까지 지금 숨 쉬기는 잡았는데. 아, 형, 신중해야 돼. 이게 무슨 초등학교 다단지도 아니고. 나. 28은 맞아. 둘. 오! 세 개! 오! 세 개! 세 개! 세 개! 7번! 7번, 19번. 5번, 25번. 세 개. 9번, 25번, 세 개. 점점 눈빛이 바뀌고 있네. 땡큐. 끝이야? 다 마셨어? 저거 두 개. 야, 이런 뻑뻑은 얼어 죽을. 잠깐만. 이거 안 맞춰본 거 없어? 아, 우리 끝났다. 집에 가서 할래. 나 집에 가서 할래. 뭐야, 언제 샀어? 그냥 그래, 아, 진짜. 아, 나 못 믿고. 야, 이 사람들. 와, 자기 거 몰래 사는 거 봐. 야. 좀 늦었어요? 야,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제작비로 산 거는 아무래도 우리한테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 편의점. 진짜 있어, 여기?
너 어디 갔다 왔어? 너 로또 사왔지? 너 일로 와봐. 와봐. 지갑 좀 와. 야, 남 어제 꿈을 잘 꿔가지고. 이걸 딱 대면 그냥 내가 먹으면 되잖아. 여기 안에 한 이제 50억이 숨어있는 거. 왕기도 샀어? 와, 꺼내봐봐. 와, 확인해봐, 빨리. 38, 딱 한 개. 야, 그리고 야, 그리고 웃긴다. 바랄 걸 바래야지. 총 봐. 다음 너는 총 번호 한 개 맞췄냐? 방금 어제 얼마 총값 얼마 썼다고? 47만 원. 된 줄 알고? 계약서 별 의미 없겠다. 계약서 봐봐. 여기서 무슨 계약서? 복권 당첨 금액은 연출진의 판결에 따라 처분한다. 이에 대해 어떠한 의도도 제기하지 않는다. 야, 완전 이기적이다. 성명 전환. 만약에 됐었어 봐. 사용자 갑 무료 체크금 사인했지. 근로자 서명은 다음 페이지. 큰 거. 아, 행운의 소리니까. 사인을 맞으면. 우와, 이런 모든 행동들이 부정을 탄 것 같아. 딱 긁어가지고 지금 얼마 당첨된 겁니까? 만 원. 만 원. 요거 딱. 이제 우리가 어? 된 게 세 개 세 개가 합쳐지면은 어. 진짜 딱 그 녀석. 어? 우와, 되게 신기하다. 아, 전 이런 거 안 할래요. 저 현장에서 뛰어요. 근데 난 정말 이제 이러고 우리가 집에 가잖아요. 예. 우리 조연출. 아, 역시 복권은 다음 주가 있잖아요. 다음 주에는 정말 더 무리한 척경험으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한 척경험 파이팅! 찾아왔고요. 찾아왔는데 걱정이네. 그러니까 나는 그게 아쉬운 거예요. 우선 진짜 근데 우리 스타일이. 프로가 왜 잘 되는 이유가 있어.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좀 드시면서 이게 뭐라면 네. 사랑의 주전부리. 마음의 선물. 말아요. 그냥 바라보면. 아니 이런. 없었잖아. 근데 오늘 왜 그래? 아 그냥 뭐 드세요 우선. 이거 열어 빨리. 아 한가 뭐 얻어본 건 처음인 것 같아. 예, 우리가 진짜 우리 사비를 쳐. 아 무슨 아이디어 하고 있었어요? 아 이제 다음에 뭘 촬영할까. 아, 같이 공유하면서. 그래요. 아, 너무 힘들어가지고 촬영이. 네, 아이디어도 이제 공유하면서 녹화 전날 푹 잘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아니 모르고 하니까 잠을 설치고 맨날 피곤한 상태에서 하니까 시청자들이 쟤네들 너무 고생한다. 그런데 명환이 형은 맨날 늦잠 자고 나오고 우리만 새벽에 나오고. 그래서 말인데 사람들이 좀 폭로하고 싶어. 한 주만이라도 편하게 가시니까. 사실 우리한테 좀 막대하는 게 있어요. 내가 방송을 보니까 말이죠. 한 해 평균 다섯 대를 맞더라고. 평균. 빼빼로 게임 하시겠어요? 신어요! 다! 도망가!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록 맞는구나! 우리 왕기 불만 쌓일만 하네! 벌칙 받을 때 항상 편하게 차 안에서 계시더라고요. 아, 우리는 기마저 가면서 벌칙 다 받고 바닷가에서 완전 생고생하는데. 형은 옆에 서 있는 그 자체가 빛이 나. 딱 요런 마인드예요. 그 빛을 꺾고 싶습니다. 선배를 뭉개고? 아니 이 사람은 자꾸 이상한 사람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것 같아. 나중에 명환 형도 TV를 볼 거고. OMC에 대한 불만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혹시 뭐 생각해 놓은 건 있어 혹시? 우리 고명환을 우리가 한번 속여보는 골탕 먹여보는 그런
몰래 카메라가 좀 어떻습니까? 벌거숭이 상태로 이미 만천하의 사생활이 공개되고 크게 망신당한 새 멤버들. 이대로 우리만 당할 순 없다. OMC 각오해. 오케이, 거기까지. 네. 그렇게 얘기하니까 싹 이해가 되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듣고 보니 그렇네. 내 생각에 복불복 같은 게 우선 하나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복불복 같은 거는 절대 짠티가 안 나요. 아, 자 먹으세요. 아, 먹으세요. 아, 먹으세요. 저희 노래부터 먼저 골라. 그럼 어떡해? 겨드랑이 땀 만약에 어, 지금도 재현했는데 나 지금 땀이 뻥 터졌네. 뻥 터졌네 여기. 나 깜짝이야. 퀄리티. 아, 진짜 깜짝 놀라. 깜짝이야. 퀄리티. 우리가 깔끔하게 끝내고 서로 각개전투로 기다리면서 이렇게 마중을 해야 되는데 너무 다들 긴장을 했지. 우리 제작진, 스태프진들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출연진 명한이 형을 뺀 나머지 분들도 그렇고 일단 한 시간 정도 시간을 벌어서 얘기를 한번 짜보지 뭐. 맞아. 아, 정말 갑자기 말을 못해서 떨립니다. 사장님, 오셨습니다, 사장님. 오늘 몰래 카메라 찍을 거지? 아닙니다, 아니요. 하여튼 누구 빼놓고 둘이만 둘이면 나머지 둘 모여있으면 몰래 카메라 아니야? 몰래 카메라 아니고 약간 그런 거 비슷한 게 있어요. 일찍 맞추기 일반에? 네, 그런 비슷한 거 있어요. 뭐 약간 팬에 대해서 그래서 과자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과자 드세요. 네, 오늘 성나 바나. 불안한데. 두 번째 뭐 진짜 글씨 있거든요. 언제 대본대로 했어? 오늘 아, 연기들이 어색해. 어? 지난주에 에스카게도 저희가 아, 로또 정말 그 일확천금을 노리는 예? 요행을 바라고 어? 예. 무슨 행운의 손인이 어쩌고 저쩌고 너무 들떠 있었어요. 그걸 시도한 자체가 나는 사실 제작진한테도 좀 이건 아니다. 맞습니다. 어? 결론 로또골 공개해 주세요. 따라라라라라라. 자, 5,000원. 시청률 안 좋습니다. 검색 순위 안 높아요. 제작비 탕진했습니다. 우리 서로 시기 질투하게 됐어요. 멀어졌고요. 이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더 새롭게 시작하자, 우리의 때를 벗기자 이런 뜻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화끈하게 저희가 석고대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 벌칙 순서를 정하겠습니다. 일단 복불복으로 위장, 고MC가 빨간 종이를 뽑게 한다. 주세요. 종이에는 이제 벌칙 순서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신빙성이 없으니까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기가 나아지지가 않아. 뭔가를 뭘 아니 지금... 오늘 왜 그러세요? 아, 저 의처증이 있어요. 그게 희한하게 그런 거 알게 되니까 당하기 싫대. 막 파헤치고 싶고 안 쏟고 싶고. 네. 빨간 게 1번 맞지? 빨간 게 맞지? 이제 순간 자, 다시 순서
선수를 들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날 내가 내가 한번 뽑아볼게요, 먼저. 뭐, 이런 거는 뭐 제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제가 복불복은 먹은 최강입니다. 그럼 제가 먼저 뽑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예, 뭐 뽑으세요. 레이디 퍼스트. 나 빨간. 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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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마야. 야마. 뭐 고민하는 척해. 지금 봐요? 얘네 웃는 거 보니까. 1번! 명령 1번 벌칙자. 두 번째 벌칙자입니다. 전 세 번째 벌칙자입니다. 네 번째 역시 월드컵 최강이야. 진짜. 어차피 근데 오빠 한 다음에 저희도 순서대로 가는 거 근데 지금 연기가 나아지지가 않아. 어? 연기가 나아지지가 않아. 아니, 뭐 어떡하라고. 그래서 첫 번째 걸렸는데. 자꾸 설명하러 들지 말고. 괜찮아. 내가 다 할게. 네. 자, 갑시다. 첫 번째 벌칙을 네. 받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갑시다. 진짜 서로를 봅니다, 이제는. 아... MC 구명안의 몰래카메라. 그런데 뭔가 잘못됐다. 촬영 중단, 동포 장면. 몰래카메라는 성공할 수 있을까? 구명안의 치밀한 복수가 진정한 연예인으로 거듭나라. 섹시 남녀들의 초절정 유혹부터 모두를 놀라게 한 비밀 변기의 추리야. 영문도 모른 채 무조건 참고 버티는 멤버들. 상상 불허, 예측 불허. 다음 주를 기대해주세요. 그동안 해봐. 진심 욕이 있어. 단발 있어.